쉿쉿. 이게 여러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 까꿍. 반갑습니다. 마초. 이게 뭘까요? 이거? 네, 바로 창문 틀입니다. 틀. 오늘은 이제 여기 들어갈 창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샷시 갖다 붙이면 맞춤형이 아니잖아요. 맞춤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직접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여기다 가스 슈퍼 촥 장착하고 여기다가 스프링 볼 딱 박아 놓으면은 탁 밀면은 그냥 슉 열렸다가 다시 슉 닫아가지고 볼에다가 촥 끼우면은 기가 막힌 창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거 한번 만들어 볼 테고요. 예, 문도 좀 멋있게 만들어 볼 건데 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창문으로 넘어가는 건가? 뭐 어쨌든 아이 아 여기가 이제 문 틀입니다. 문 틀. 요 안에다가 그럼 조그만 문만 만들면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대형 문짝을 만들 겁니다. 마치 카니발의 트렁크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비 오는 날 탁 빗소리 들으면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바다를 탁 트인 그 시야로 뭔가 집 안에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딱 바라보면 그 기분은 그거 뭐 어디 가서 삽니까? 어? 그런 낭만은 어디 가서 사요? 마초 캠핑카에서 즐기는 거죠. 그럼 뭐 바로 작업을 해보러 갈 텐데 오늘도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문을 또 잘 맞춰가지고 또 잘 끼워야 되거든요.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어디 걸려가지고 떨그럭떨그럭 거리고 문이 잘 안 열리고 이러면 신경질 나니까 오늘도 한번 신경 써서 신경질 안 나게 그렇게 재밌게 작업해보러 갑시다. Let's go! 그거 다 띄워서 만든 거. 까끔. 삐딱해져. 삐딱해. 아, 상관없어. 가봤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유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폴리카보네이트 창문을 완성했습니다. 끝내줍니다. 엄청 튼튼해요. 빠져버렸네. 자, 영상 처음 찍을 때는 이 문짝과 이 창문만 만들어서 장착하는 걸로 이번 영상을 끝낼라 그랬는데, 막상 이 창문을 장착하려다 보니까 이 경첩이 그 벽을 두르고 난 나무 판자 위로 경첩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을 두르려 그랬는데, 벽을 또 두르려면은 위에 지붕이 설계가 다 돼 있어야 벽을 딱 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간단하게 영상 짧게 해서 올리려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지붕 빡 만들어 버리고 벽 빡 두르고 바로 창문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지금부터 맞추면 이 첨알이 10cm씩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보통 엄청난 게 나온다는 뜻이죠. 자, 다들 기대하시고 가자. 네, 죄송합니다. 사실 그냥 용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너무 안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나는 음악으로 좀 분위기 좀 띄워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지금 굉장히 캠핑카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제 계획대로 되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계획에 다 어긋나는 변수 천국입니다. 아, 이거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제가 캠핑카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일의 순서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붕을 먼저 두르고 외벽을 만들고 그 다음 내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일단 바닥을 먼저 깔고 내벽을 하고 그 다음 외벽을 하고 그 다음 천장을 해야겠더라고요. 일의 순서가 뭐 좀 어렵지만 일단 힘내서 빠르게 바닥 깔고 예,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나 안 죽어! 야, 근데 여기 생각보다 넓은데요? 아... 자, 지금은 각목을 각 파이프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각 파이프에 수백 개의 구멍을 뚫어서 수십 개의 피스를 박는다는 건 정말이지 힘들어도 너무 많이 힘들었던 작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힘들게 각목을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맞춤에도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내고 맞춤에도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